어서오세요. 진짜 유만드의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신가요? 진지 잡수셨죠? 그건 그렇고 오늘 제가 영상 업로드할 내용은 가만 있어보자. 리바이스 6966년산 501입니다. 그 흔히들 말하는 66 전기 모델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67년에서 69년 그 혼돈의 공장 대량화 시대 그 이전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아오야마 시리즈 그리고 기타 다른 ABC에서도 많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가장 인기가 많은 66 모델입니다. 66 전기 후기 그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66 전기 후기 69년부터 그거 아니고 67, 69 그것도 아닙니다. 66년입니다. 66에서 67 요 놈입니다.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만 있어 보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일단 나라별을 했는데요. 가만 있어 보자. 요거 리바이스 빅E 501 그리고 501XX 버전이 있고 그냥 501 크게 나온 버전 1966년산입니다. 이때가 바로 공장 대량화 이전 요런 버전이 있고요. 요놈은 66 전기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난히 완만한 수평에 가까운 완만한 아큐 버큐와 유난히 기어 들어간 리바이스 큰 이빨 큰 E 요거 특히 재팬 리바이스 ABC 전성기 시절 엉터리 ABC 말고요 2000년 이후에 재현도가 높은 66년 501에서 가장 많이 리바이벌 된요 버전입니다. 또 다른 버전은 가만 있어 보자. 그 66년에 이미 여기 보면은 11자 스티치와 V 스티치가 요 11자와 그리고 요 V자가 혼재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가만히 있어 보자. 요놈도 뒤집어 까볼까요? V자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66년에서 이런 버라이어티한 디자인들, 그 디테일들이 다양합니다. 요 놈도 어디 보자. 빅 E. 요 놈은 67년 버전입니다. 공장 대량화 들어가면서 얘네가 66, 얘네는 67. 뭔 말인지 알죠? S타입, A타입, 요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 버전인데 막 옐로우가 있죠? 여기는 오렌지가 있죠? 여기도 오렌지가 있죠? 오렌지와 옐로우. 옐로우에서 오렌지로 넘어가면서, 뭐랄까. 점점 대량화, 66년산 리바이스 551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얘네들은 뭐 상태가 너무 좋아서 뭐 입어볼 것도 없고 찐청들을 많이 봤으니까 얘는 중청이고 뭐 ABC로도 많이 이 버전이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요놈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그냥 펼쳐 보기에는 그렇고 가만 있어 보자. 요거 일단 치우고
전부 디 오리지널입니다. 그 아오야마 청산가리 청산 1호기 ABC에서 또 이런 디자인이었습니다만은 이건 디 오리지널. 프론트 백. 자. 뷰티풀합니다. 제가 이베이는 할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이 발로 뛰고 득템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여태까지 본 모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놈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좀더 가까이 클로즈 업 해볼게요. 자, V스티치의 1966년 버전. 자, 싱글 허리, 웨이스트, 옐로우 실, 그리고 V 스티치. 가만히 있어 보자. 그리고 D 오리지널 그 프린티지 베스파 패치. 자, 요런 패치들 아주 현란합니다. 그리고 자, 요쪽 보면 요런 박음질들. 자, 누구랑 싸우는지 피 튀긴 흔적. 정말 감각이 있습니다. 자, 어디 가랑이 한번 볼까? 자. 자. 그리고 뒤에도 어디 보자. 자. 자, 자, 제가 여태까지 본 ABC 중에서 아주 아름다운 워싱 아주 손에 꼽힙니다. 그러면은 그 일단 입어야 보배겠죠? 아무리 입어도 뭐 나랑 어울리지가 않고 뭐 사이즈가 안 맞으면은 그냥 장롱행이거나 장토행일 겁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가만히 있어보자. 일단 사각지대를 벗어나서 단추를 열고 자,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시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가만 있어 보자. 자, 다 입었습니다. 단추 두 개, 세 개, 네 개. 기장이며 사이즈하며 빠빠빠빠 빠빠빠빠 빠바바. 빠바바바바바바. 자, 우선 완전 저랑 맞춤복입니다. 제 많은 데님 중에서 가히 워싱으로는 아주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자, 이런 데님은 제가 앞으로 뭐 다시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66년 D 오리지널. 앞서 말했듯이 66 전기 아닙니다. 후기도 아닙니다. 67에서 69 공장 대량화 아닙니다. 오직 66년산 551입니다. 리바이스. 너무 이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빈티지 제품들 사이즈가 잘 맞으면은 따봉이겠죠? 그 독자님들도 많은 득템 바라며
진짜야만 돼.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만 끊을게요. 그럼 부디